자, focus 29 과거 완료의 쓰임과 형태 간단합니다. 뭐지? 그레듀에이트는 비짓 같아요? 고 같아요? 네? 고 같죠. 그래서 그가 이 부분을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로 바꾸면 graduated from high school 해야 되기 때문에 고하고 같은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번에 맞추러 가보자. 자동사란 말이죠. 예. 목적어를 전치사 도움 없이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을 보고 타동사라고. 타동사는 최소 몇 형식부터 3형식부터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동사 타동사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문법에서 필요해지냐 하면은 살아있네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할 자리인지 관계 부사를 써야 할 자리인지 이런 것들에서 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this is the place which he visited가 맞겠고 this is the place which he visited가 맞겠고 this is the place where he went가 맞을 테니까 그게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문법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뭐 he turned 20 이거 뭐지? He turned 20 times. 아, he turned 20. 뒤에 생겼던 말은 뭐죠? He turned 20. 뒤에 생겼던 말은 years old겠죠. 언제 he turned 20 years old? He turned 20 times는 이건 뭔 뜻이 되는 거죠? 그는 20번 회전했다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turn의 다양한 뜻,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turn 뒤에 이렇게 20 years old는 형용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turn 어떤 하면 어떤 상태로 바뀌다. 그래서 he turned 20 times는 몇 형식? he turned 20 times는 1형식이죠. 그리고 이때 turn은 완전 자동사로 사용된 거고요. He turned 20 years old 할 때 이건 몇 형식? 2형식. 2형식 He was 20 years old가 2형식이니까 He turned 20 years old도 2형식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turned는 불완전 자동사가 되는 거고요. 또 자동사 타동사도 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 뭐 불완전 자동사 이런 게 있고 타동사도 뭐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 보어가 필요해지면 불완전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런 것들 고등학교 가서 들어볼 수 있는 얘기고요. 그렇습니까? 뭐 그런 거 안 쓰는 선생님도 있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경향입니다. 옛날 문법 책이나 뭐 완전 자동사니 불완전 자동사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자, 그런 것들 해결했으니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David had lived there for 4 years when he graduated. 해석하면 데이비드가 거기에 4년 동안 살았었다. 그가 졸업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고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기준인 현재가 여기 있고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찍힙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had lived가 자리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graduated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졸업했을 때 4년 동안 거기에 살았었다. 지금 거기에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안 산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도 뭘 따져볼 수 있냐 하면 얘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따져보면
계속이죠. 과거 완료의 계속인데 현재까지 계속이 아니고요. 어느 시점까지 계속이다? 졸업한 시점인 과거 시점까지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How long had David lived there when he graduated?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므로 과거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they knew that I had taken the wrong bu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완료 시제 문법을 살펴보면 여기에 1, 2, 3, 4의 전부 공통적인 어떤 부분의 형용사 패턴을 칠하면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요런 거, 그다음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네 번째 녀석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하지만 얘도 어떤 식 문장을 조금 바꿔보면 결국 4번에 있는 that도 위에 있는 1, 2, 3에 있는 녀석들과 같은 녀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형광펜 칠한 거 1, 2, 3, 1, 2, 3에 형광펜 칠한 것들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애들입니까? 접속사 애들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두번 나오는 거고요. 4번은 좀 다릅니다. 풀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들이 언제 알았었다? 과거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뭘 알았느냐? 내가 버스 잘못 탔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 시점보다 더 이전에 첫 버스 잘못 탔다는 사실, 그들은 내가 버스 잘못 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알았던 시점보다 잘못된 버스를 탔던 게좀더 과거라고 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 누가 다 여기 있고, 누가 다두번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선행된 것과 나중에, 그거보다 더, 더 과거인 것과 단순 과거인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had never been to Germany until he turned 20. 오케이, 마찬가지 주어 동사 두번 등장합니다. he turned 20 부분 단순 과거로 표현되어 있고요. 해석하면 그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독일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이죠. 가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는 절대 독일에 가본 적이 없었어. 그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20살 때는 그럼 갔다란 정보도 20살 됐을 때 독일에 한번 가봤다라는 그러한 정보도 마찬가지 들어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장 속에서 어떤 정보들 최대한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시제 같은 것들 따지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 영어권 문화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 기준인 현재에서 이렇게 있고 스무 살된 거고 이렇게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계속적인 건 아니고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태어나서 몇살될 때까지는 가본 적 없다. 스무 살될 때까지는 간 적이 없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스무 살이 넘었다는 사실도.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때 독일 방문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She found the wallet that someone had left. 그래서 그녀가 언제 발견했습니까? 과거에 발견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조금 다른데 이 that은 2번 that하고 4번 that하고 똑같은 that입니까? 2번 that을 보고는 접속사 that이라 그러고 무슨 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입니까? 명사절을 끌고 다니죠. 하지만 이 녀석은 관계대명사죠. 맞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주격인 is로 두 문장 분리하면 주격인 it이 될 수도 있었고 소유격인 it가 될 수도 있었고 목적격인 it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세 가지 중에서 뭐가 되어서 뒤로 들어간다? 이 녀석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leave 같은 경우에 leave the wallet 자리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대과거에 두고 간 것을 과거 시제 때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이 녀석도 관계대명사란 녀석은 우리가 두 문장 분리하면 뭐 플러스 관계대명사란 녀석이 뭐 플러스 뭐가 된다?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를 대명사로 바꾼 걸로써 분리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뭐의 성격을 갖고 있다? 관계사라는 문법은 뭐와 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누가다가 이렇게 두번 등장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좀 더 과거인 녀석과, 그 다음에 현재와 가까운 단순 과거인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B도 뭐 미리 해보면 요런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보이고, 요런 거 보이고, 요런 거 보입니다. 자, 그러면 Andrew lost the book that I had lent him인 거죠. 앤드류가 무슨 시제째 그 책을 잃어버렸습니까? 과거 시제에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을? 내가 대과거에 그에게 빌려줬던 책을 과거 시제 때 잃어버렸다. 맞습니까? 관계사 보이고 있고 생략할 수 있는 대시입니다. 뭐 여기 지금 that 형광펜치란 거총 3개인데 다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요 녀석하고 1번에 4번에 대사하고 B에 1번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똑같죠. 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생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2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다 생략되는 건 아니라 했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무슨어 자리를 무슨어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되는 대시고요.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얘는 다른 걸로 바꿔 쓸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위치 선행사가 사물을 들이니까 위치로 다 바꿔 쓸 수도 있겠다는 거. 그래서 위치 대 생략이고 얘도 위치 대 생략이고 얘는 대 또는 생략이고. 오케이. Asleep하고 Alive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둘다 품사가 뭔데? 형용사인데 뭐만 되고 싶어 한다? 난 동사만 되고 싶어 한다라는 녀석이었죠. 뭐 살아있는 물고기랍시고 alive fish 이렇게 하면 안 된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living fish 이렇게 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는 거고요. 뭐 he is alive, the fish is alive, 뭐 he fell asleep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before she entered the room, her husband had fallen asleep. 그래서 그녀가 무슨 시제 방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 시제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의 남편은 그보다 더 이전에 뭐 해버렸다? 잠들어 버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had gone. 그들은 뭐 해버렸다? 그렇죠. 떠나버렸답니다. When she arrived at the party. 그녀가 뭐 했을 때? 파티에 무슨 시제 도착했을 때? 과거 시제 도착했을 때. 그래서 they하고 she는 만났다, 못 만났다? 됐습니까? 이런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avin인데 Gavin had been sick before I gave him some medicine. 그래서 Gavin이란 애가 뭐 해버렸다? 아파 버렸다. 내가 그에게 무슨 시제에 약을 주기 전에? 과거 시제에 약을 주기 전에 벌써 이미 그 이전에 아픈 상태가 되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현재 완료하고 과거 완료 뭐다 비슷하긴 한데 뭐 현재 완료는 뭐랑 이제 뭐 끊어있게 했을 때 어떤 거랑 같이 못 쓰이는데 하지만 과거 완료는 뭐랑 같이 쓰일 수 있다고 얘기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면 뭐 요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요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A의 1번 문장 그 다음에 B의 3번 문장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의 어떤 차이점이 보이고 있는 거죠. 현재 시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 했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쓴다 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Two days ago라든지 Last night 이런 거랑 When I was nine 이런 거랑 같이 못 쓴다 했어요. 하지만 과거 완료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게 현재 완료와의 차이점이다. 오케이, 그다음 C의 1234에서는 investigate의 뜻은 조사하다죠. 됐습니까? investigation 조사, investigate 조사하다 동사형.
그래서 investigation, investigate도 많이 만나보게 될 거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시고요. 그는 그녀를 전에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He said that he hadn't, had not 인가요? Had not이네요. Had not seen her before. 오케이. 그 다음에 딜런은 내가 그에게 사줬던 책을 팔아버렸다. 언제 팔았어? 과거에 팔았어. 언제 사줬어? 대가고. 됐습니까? 뭐 여기도 뭐 미리 형광펜 좀 칠해보면 이런 거 보이고 이런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어이구 여기는 안 보이네. 왜 안 보일까? 그 다음에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도는 뭐 이런 거 보이네요. 3번은 형광펜을 못 칠했네. 자 그래서 2번 딜런은 내가 그에게 사줬어. 그래서 딜런 sold the book that I had bought for him. BOUGHT. 그 다음에 그녀는 내가 그녀의 생일날 주었던 목걸이를. 그녀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녀는 그걸 잃어버렸다죠. She lost it이죠. 그것을 원래대로 표현하면 She lost the necklace that I had given to her on her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3번에 형광펜 칠할 곳은 바로 어디다? 넥클리스와 아이 사이에. 그래서 여기에 선택지는 총 몇 가지? 세 가지죠. 뭐뭐뭐,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the police started on investigation, the money had disappeared. Had already disappeared. 미안. Had already disappeared. 그래서 시작했던 시점보다 이전에 이미 벌써 뭐 해버렸다? 사라져버렸다.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서 너무 티나는 게 있네요. 완료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한 건 없네요. 나는 그녀가 쓴 보고서를 나는 그것을 읽었답니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나 그거 읽었어. I read it. 그럼 it을 지우고 I read the report. 좀 report. 좀 뭐 어떻게 좀 짧게 할까? She had written.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that 생략해버렸죠. 됐습니까? 여기 뭐 which that 이런 거 쓰면 되겠습니다. 안 써도 되고 I read the report that she had written.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돌아왔을 때 캐럴은 그 차를 세차해뒀다. 세차했다 라는 동작이 보이고 돌아왔다가 보이죠.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현재 기준에 놓고 땡땡 해놓고 여기에 돌아왔다야 세차했다야? 세차죠. 그럼 여기에 돌아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해놓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쉼표 할래 말래? 쉼표 할 거야? 그러면 when he returned U-R 잠깐만 T-U-R-N-E-D 쉼표 Carol had washed the car. 됐습니까? When he returned, Carol had washed the car. 자, 과거 완료 진행형 어떻게 생겼다? Had been doing입니다. Had been doing. 과거 완료 수동태. Had been PP겠지 뭐. 됐습니까? 과거 완료 진행형은 had been doing. 과거 완료 수동태는 had been PP. 됐습니까? 자, 관로안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언론은 I 쳐다봤으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y myself겠죠. 자, 그래서 Kate was tired because 어쩌고저쩌고 보이고, 그 다음 because 보이고, until 보이고. 뭐 B는 없네. C도 없네. B는
사실은 굳이 이렇게 뭐 여기 겨우 하나 보이네요. 그 다음에 until 보이고, because 보이고, because 보이고, before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이네요. 됐습니까? B는 왜뭐 이래? 자,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ate was tired because she had been surfing. surfing. 뭐다 하고 나서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e gained weight because he had been overeating. 다음에 I had been living alone until I got a new roommate. 그래서 케이트가 무슨 시제 피곤했다? 과거 시제 피곤했다. 그보다 더 이전에 뭐 했었고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서핑하고 있었고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피곤했던 시점에 서핑하고 있었단 얘기입니까? 하고 있었단 얘기인 거죠. 그 그림으로 그릴까요? 아, 그려도 될것 같은데. 그려도 될것 같은데요. 기준 현재 여기 두 개. 됐습니까? 여기에 개피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피곤했던 시점보다 이전에 서핑을 했고 피곤해질 때까지 계속 서핑을 했으며 피곤했던 시점에도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었다기 때문에 had been surfing이라는 쓸데없는 표현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gained weight. 그가 무슨 시제 때 체중이 증가했습니까? 그죠. 그보다 이전에 더 이전에 체중이 늘기 전부터 계속해서 뭐 했으며 뭐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과식했으며 과식하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체중이 늘었을 때도 과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따지나 모르겠어. 그렇습니까? He had been living alone. 그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과거 뭐 혼자 살았으며 어떤 과거에 어떤 시점까지 계속 혼자 살고 있는 중이었었대요. Until 나는 참 Until I got a new roommate. 내가 새 룸메이트를 얻게 될 때까지 됐습니까? 뭐 이거는 뭐 여러 문장으로 뽀개면 뭐 I had lived alone. I was living alone. 그 다음에 I was living alone until I got a new mate. 뭐 이런 뭐 쓸데없는 문장 많네. 자, 그래서 detect의 뜻은 뭔가요? 발견하다, 탐지하다 했습니까? 그래서 detective의 뜻은 형사, 탐정 했습니까? 오케이. detective novels 중에서 뭐 유명한 거 많죠? 그렇죠? Detective Novels. 그렇죠? 뭐 유명한 거 뭐가 있나요? 뭐 셜록 홈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Detective Novel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루하고 같은 말 H를 시작하는 말 뭐가 있던가요? 힌트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Prey는 뭐 하다고? Prey는 먹잇감 됐습니까? 먹잇감 뭐 재물 이런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얘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한번 해보는 거. The detective had been looking for the clue. 뭐 대과거 시제부터 찾고 있었으며 계속 찾았고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찾고 있는 중이었다. 아이고 빈 어디 갔냐? 그 형사는 또뭐 실마리를 찾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she had been working as a lawyer for 5 years. 그녀는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단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현재까지 온다 안 온다 안 온단 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she had been working 해놨기 때문에. I had not been watching TV for a long time. 난 오랫동안 TV를 보지 않고 있는 중이었었다. 지금 TV 봐, 안 봐?
본단 얘기죠. I had not been watching TV for a long time 이라니까. 야, 오랫동안 TV를 안 보는 걸 대과거랑 진행형으로 했어. 그러면 내가 TV를 안 보는 행동을 어떤 그림으로 했단 말이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은 본단 얘기겠네. 이해됩니까? 들어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시점에 뭐 무슨 일이 있어갖고 너 엄마가 보지 말라 그랬다든지 됐습니까? 아니면 집에 TV가 없었다든지 그런 이유로 이렇게 못 봤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I had not been watching TV for a long time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지금은 TV를 본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단 말이야. 만약에 지금도 안 본다고 했으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 봤으면 지금도 안 보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얘를 이 시점 현재가 일로 오늘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I have not been watching TV for a long time 이렇게 하면 지금도 안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I had not been watching TV for a long time 했으니까 과거에 안 봤단 말이야. 과거에 과거에 뭐 대과거부터 쭉 해서 뭐 어떤 과거 여기 어떤 시점이 지금 안 나와 있어. 뭐 until my mom allowed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럼 엄마가 뭐 할 때까지는 허락해 줄 때까지는 오랫동안 TV를 안 봤었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은 허락해 줬다는 정보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 이제 TV 봐도 된다. 지금 TV를 본다. 그 다음에 뭐 물음표네요. 물음표. 물음표인가 안 보고 또 그냥 뭐 Jim had been praying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쵸. 빨리 지우고 안 고쳐? 저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Had Jim been praying 이제 무슨? 단순한 것들. 그러니까 딱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쏙쏙 빠지는 애들이라니까. Has Jim been praying when you arrived there? 그래, Jim은 대과거부터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그리고 이 시점 언제? 네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네가 거기 도착했을 때보다 이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네가 도착하던 시점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됐습니까? 헤이. 만약에 처벌하다가 뭐였더라? 벌주다. 퍼니쉬. 그러면 짐은 네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 벌 받고 있었니? 하고 싶으면 헤드 짐. 네가 거기 도착했을 때 짐 그 너 그 저 이전에 대과거 시제 짐이 잘못해갖고 벌 받았잖아. 근데 네가 거기 갈 때까지도 벌 받고 있었니? 하고 싶으면 had Jim been punished when you arrived there 그렇겠지. 내가 방금 뭐를 해본 거야? 그렇죠. 됐습니까? had Jim been punished by the teacher when you arrived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요렇 그녀는 when에 대한 대답 여기 있고요.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얘는 시제 때문에 들어있는 느낌이고요. 됐습니까? 이 시제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왜 어떤 느낌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림 그릴 때 요런 느낌이 우리말 해석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 had been waiting for us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she had been waiting for us until we arrived here.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도착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그보다 우리가 도착했던 시점인 과거보다 더 이전부터 우리를 기다렸으며 과거에 우리가 도착하던 시점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헨리는 그가
하루 종일 서 있었기 때문에 앉기를 원했던 시점이 무슨 시점입니까? 이게 과거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러면 앉고 싶을라 그러면 그거보다 이전에 서 있었고 계속 서 있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앉고 싶었다가 Henry wanted to sit down 이렇게 단순 과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ecause he had been standing all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빗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쳐다봤다. 여기에 그를 쳐다봤다가 그냥 단순 과거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러면 요거 계속도 마찬가지 진행형 시제의 느낌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이게 대과거 had been singing because he had been singing in the rain. People stared at him.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 대신에 뭐도 만나게 될 예정이자 looked at him 하고 같은 말이 stared at him 됐습니까? 쳐다보다, 빤히 쳐다보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stare.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데 R이 하나 더 있던가. 나중에 찾아보자. 좀 있다. 그 다음에 지원이 남자 이름인가 여자 이름인가? 여자네요. 그녀가를 넣는 이유가 있죠. 요게 뭐로 표현될 거기 때문에 접속사로 표현될 거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없는 게 자연스럽지만 영어에서는 넣어야 되는 거죠. 그녀가 LA에 가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었으며 배워왔으며 배우고 있는 중이었었니? How long had 지원 been learning English before she went to LA?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오기 전에 누군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담배 폈다. 내가 오다에 다차 떼버리고 전에로 바꾸는 거죠. 요거 무슨 시제? 과거죠. 그럼 이게 과거 완료 진행형이겠죠. 쉼표 쓸래 말래? 또 쉼표 쓴다 그러겠네 뭐. 뭐 뻔하지 뭐. 됐습니다. 뭐 승빈이도 맞지? 너도 쉼표 쓴 버전이지? 안쓴 버전이야? 안쓴 버전 좀 참신하다. 그렇죠? 그러면 시작은 뭐가 되겠다? 안쓴 버전은 그렇죠? Someone 아이고야 Had been smoking before I came. 근데 before I came만 쓰기엔 좀 이상하다. came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뭐 넣는 게 좋은데 here 넣고 싶은데 뭐 의미는 없네요. Someone had been smoking before I came. 그 다음에 그들은 한 시간 동안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한 시간 동안 낚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 여기서 여기까지 그것을 말한 거죠.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요런 식으로 표현되는 말하다 좋아하는 건 누구다? say죠. 됐습니까? 근데 요게 시제가 과거니까 뭐 said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겉 만드는 대시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오케이. 그래, 승빈아 이거 쉼표 쓸래 말래? 그럼 쓴 버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지? 데이. had been fishing. 쉼표? 쓴 버전이요. 이게 무슨 재주로 쉼표를 쓸래, 이거? 무슨 재주로 쉼표를 쓸수 있는데, 이거? 선생님 이거 쉼표 쓰고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얘기하지. 쉼표 쓴 버전이 어딨어? 됐습니까? 이게 됐으든지 말든지.
They said they had been fishing.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건 for an hour 써줘야 되겠죠. 왜 이래? They said that they had been fishing for an hour. 됐습니까? 말하던 시점까지 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워크북. 워낙 쉬워서. 아, 잠깐만. 모의고사 갈까? 예, 네, 그러죠. 끄덕끄덕이 좀 힘이 없는데. 그러면 총 부담을 CPU 부담을 좀 줄이고 어이 총각 잘 돼가? 뭔 개소리야? 내가 왜 총각이야? 아저씨 잘 돼가요? 대답하네. 32번이죠. 자, 빈칸 넣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택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써놓는 게 우선이죠. Make friends, 친구 사귀다죠. Learn etiquette, 예의를 배우는 거죠. 예의 범절을 배우는 거죠. 에티켓츠 좀 이따 단어할 때 동의어들 여러분들 많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잠깐만 얘를 모니터를 바꾸고 나면 바꿔줘야 되더만. 그 다음에 improve memory,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Manage emotions. 그렇죠. 감정을 관리하는 거죠. 맞습니까? 뭐 emotions 같은 말은 뭐 쉬운데 feelings죠. Manage feelings. 관리하다. 감정 관리. Celebrate achievement. 업적을 축하하다. 됐습니까? 잘했어. 잘했어. 축하해 주는 거. 됐습니까? 해냈구나. 됐습니까? 자, 엄마야. 넌 또 뭐냐? 그래서 일단 형광펜부터 먼저 칠해 보겠습니다. 형광펜 칠할 때는 이렇게 할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더 빠르게. 선생님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아, 로그인 하라고? 아, 진짜. 짱나네. 드르르르르르르 브릭 브록 브로큰 풋풋풋 스틸 스틸 스톨런 캐치 컷 컷 드링 드랭 드렁 핏 팻 팻 라이드 로드 리듬. 네? 8번 틀렸고요. 아이고 웬 건 웨이크 브록 브로큰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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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 파 8번 16번 틀렸고요. 띵 더 더 하인 힛 히든 티스 토 토트 21번 틀렸고요. Stand still still. Do it done. 30번 틀렸습니다. 얘 지금 뭐 하고 있게? 글쎄요. 잘하네. 중에 올라가기 전에 외워놔야 돼. 어, 멍 때리고 있어도 돼. 어때? 왜 나와야 됩니까? 뭐 어차피 뭐 외우게 시킬 거면서 뭐 물어봐. 그치? Ctrl F 계속. When a child is upset, the easiest and quickest way to calm them down is to give them food. 뭐 여기 라든지 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라든지 그 다음에 This act as a distraction from the feelings they are having gives them something to do with their hands and mouth and shifts their attention
from whatever was upsetting them. 뭐 디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distraction 뭐예요? 디스트랙트는 뭐예요? 관심을 돌리다, 방해하다, 회방 놓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디스트랙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생략된 말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have는 진행형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생겼지? 그 다음에 얘는 왜 give가 아니고 또 왜 갑자기 give쓰지? Your hands and mouth and... 얘는 왜 shift가 아니고 왜 shift쓰지? 오 반갑다고 인사했어? 어? 인사했어요? 인사했어 안했어? 보면서 와 너 드디어 만나는구나. 그렇죠? 이름 불러줘야지. 뭐라고 불러줄래? 복합관계대명사. 이제는 문법 제목도 아셔야죠. 그 다음에 추즈가 왜 꼬라지로 생겼을까? 그 다음에 뭐 be seen as 라는 수어가 있으면 be seen as. 'If the food chosen is also seen as a treat, such as sweet or a biscuit, then the child will feel treated and happier. 그 다음에 in the short term. 뭐 이런 표현. 요거랑 바꿔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문법 교재에서 최근에 배웠어요. In the short term. Using food like this is effective. This. 뭐 use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죠? Effective의 뜻은 효과적이. 그러니까 막 초딩들이면 초딩들한테 이런 글이라면 이거 대신에 못 썼겠어. good 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굿인데 굿인 이유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effective에서 굿이다. 됐습니까? 어쨌든 positive word야 negative word야? positive word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 나왔으니까 뭐, but이나 however, while, yet 같은 것들 나오면 일단 주목은 하셔야 돼요. 내용 파악상 in the long term 앞에 나왔던 in the short term에 반대되는 표현이 in the long term it can be harmful. positive or negative? As we quickly learn that food is a good way to. as에 대한 얘기. 뭐 하는 뜻이냐. 자, 보니까 이제 good way to 다음에 전부 다 뭐 make, learn, improve, manage, celebrate 왔으니까 이 to 부정사의 형태로 와 있네요. 됐습니까? Then, as we go through life, as에 대한 얘기, as가 좀 보이네. Go through life. So, 8번은 rise, rose, reason 하셨고, 16번은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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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그렇죠. lie, 어디 갔어, 16번? 어,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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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우다를 였다고 써놨냐, 너? 어? 어? 아까 전에 말이야. 네. 그 다음에 또 몇 번에 21번 teach, taught, taught 21번 다시 틀리셨고요. 그 다음에 30번 아직 틀려있네요. 오우 또 나왔네. Whenever we feel annoyed, anxious or even just bored. 그 다음에 turn to 바꿔 쓸 수 있는 turn to 뭐 하답니까? 의존하다. 됐습니까? turn to 의존하다. turn 돌다 회전하다 뭐 점점 변화하다 이랬을 때 turn to는 의존하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은 아니고 이제. 아유, 또 찾아가는데 좀 걸리네. 30몇 분이야? 32번.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읽기. 그 다음에 왜 칠을 해놨나? 왜 밑줄을 꺼놨나? 왜나 Chinese upset? 'The easiest and quickest way to'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Come then down is' 그러니까 여기에 is인 이유는 얘가 주어라서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give'인 이유는 무슨 제곱법으로서 명사제곱법으로서 그 명사제곱법이나 하는 어는 세 가지네.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보어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애가 화가 났을 때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 뭐 어떤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됐습니까? 화난 아이를 upset된 child. 근데 조금 사실은 이제 여기에 문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좀 안 맞는 게 보여. 요거 됐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원래 엄밀하게 하려고 그러면 when children are upset 이렇게 했었어야 돼. 얘를 쓰고 싶다면. 됐습니까? 뭐 이런, 근데 이런 경우로 봐주 뭐 좀 상관 크게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얘 단수였던 녀석이 복수로 받고 있습니다. 화난 아이들을 to calm down, calm down, 진정시키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calm down, 뭐, seduce, 뭐, 이런 같은 말도 있습니다. 진정시키다. 그래서, 진정시키기 위한 가장, 뭐, easiest하고 quickest way. 자, easiest and quickest way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너는 L하고 I하고 구분 못하면 어떡하냐? 저기에 I 같은 L처럼 나와있었어. Teach, taught, taught, AU는 무슨 소리 난다 그랬어 내가? AU는 무슨 소리 난다 카든가요? 이거 뭐야? 오거스트장, 오거스트 8월. AU는 그래서 뭔 소리나? 어. 오. 그래서 티치, 토트, 토트라고요. 여기 AU 들어있잖아. 토트, 토트. 어디 갔어? think, thought, thought, thought랑 티치, 토트, 토트랑 헷갈리고. 어쩜 그래 나랑 똑같냐? 중1 때 나랑 똑같다고.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액츠는 역할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역할을 한다. 예, 안녕하세요. 원래 뭐 단어의 뜻은 행동하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works 로 바꿔 써도 되겠죠. This works as a distraction. 그 다음에 this 주목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지금 이제 to give them food 를 this 로 받아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아이, 화난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역할을 한다. 여기에 as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에 as는 뭐뭐로써죠. as a distraction, 뭐로써 역할을 한다. 뭔가 관심을 돌리는 걸로써. 됐습니까? 관심을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애들에게 음식을 주는 게 뭐로써 역할을 한다. 관심을 돌리는 역할을 한다. 뭐로부터? from the feelings. 감정으로부터. from the emotions로부터. 이모션스는 이모션들인데 어떤 이모션스가 그들이 가지게, 그러니까 뭐 그렇죠. 지금 여기에 이제 have가 진행, 원래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일 때 진행형이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They are experiencing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죠. 경험하다, 겪다란 뜻으로 사용된 have니까 진행형으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They는 계속해서 화난 아이들, 화난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감정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give는 왜 이렇게 생겼냐 물어보면요. give가 왜 이렇게 생겼냐 물어보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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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얘기하면 되겠죠. 병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식을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게 act하고 gives하고 shifts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할을 하고 주고 그 다음에 shift 뭐 하다? 전환시키다, 이동시키다, 바꾸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게 act하고 gives하고 shifts한다. 병렬구조. 접속사 보이시죠? 됐습니까? this act, this gives, and this shifts야. 그러니까 여기 shift 써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내셔야 돼요. 병렬구조. 여기 act인데 여기는 왜? 여기 더 들어있는데 왜 갑자기 두가 들어있는 give가 들어있냐? 당연히 give도 돼야지. 당연히 shift도 돼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뭔가 준단 말이죠. 지금은 여기 사형식 문장이네요. 화난 아이들에게 준다. 뭘? 할 거리를 준대요. 뭐를 사용해서? 그들의 손과 입을 사용해서 뭔가 할 뭔가를 아이들에게 주게 되고 그리고 이동시킨다, 바꾼다, 뭐를? 그러니까 shift A from B입니다. shift A from B. A를 뭐뭐로부터 딴 데, 그러니까 뭐 치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그들의 뭐? 집중, 관심 집중을 이동시킨다. 뭐로부터? whatever was upsetting them.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명사절입니까? 명사입니까? 양보의 부사절입니까? 이런 거 했어. 복합관계 대명사 할 때.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From anything that was upsetting them. 그리고 이 any는 스페셜하게 사용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한다? 어떤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여기에 계속해서 아이 화난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관심이 딴 데 가게 된다. 이게 결국 이제 관심을 딴 데 돌리게 되는 게 결국 이 distract 한단 말입니다. distract. 음식을 주는 행동이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으로부터 뭐 한다? 떨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뭐 손과 입을 가지고 뭐 우리 먹을 때 손으로 입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뭔가 딴 데 집중하게 되니까 딴 데 pay attention to 하게 되니까 됐습니까? something else에게 pay attention to 하게 되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감정은 잠깐 잊게 된다. 애들은 단순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들 사실 복잡한데 니 되게 복잡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승빈이 막 화났을 때 막 초콜릿 주면 내가 이딴 거 준다고 내가 화가 풀릴 것 같아? 이러잖아. 그쵸? 승빈이 3살 때는 초콜릿 주면 울다가도 그쳤잖아. 안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upset의 형태도 upsetting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아이들을 화나게 만드는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라고 해야 되니까 능동의 관계죠. 됐습니까? 어떤 화나게 되는 요인인 거야. 화나게 되는 요인은 아이들을 화나도록 만들고 있겠죠. 능동의 관계니까 그래서 현재 분사가 와야지 과거 분사 upset 뭐 upset의 3단 변신은 upset, upset, upset이겠죠. set, set, set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if the food chosen is also seen as a treat. 자, 계속해서 뭐 같은 얘기 지금까지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화가 난 상태에서 포지티브하다 네거티브하다 포지티브한 어떤 결과 아이들을 캄다운 시키는 건 좋은 거잖아. 진정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왜
calm down 식 because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여기에 because나 as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니 음식 주는 게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그렇다? 첫 번째 이유, 뭐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으로부터 뭔가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고, 또 그들에게 손과 입을 사용해서 할 거리를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뭐 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음식 주는 것이 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뭐 기조가 같은 느낌으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if 해놓고 요렇게 생긴게 왔으니까 이거 뭐야, 그 가정법이야 조건문이야? 조건문이죠. 됐습니까? 여기 현재 시제인데 무슨, 그 초어는 왜 이렇게 생겼냐,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그래서 if the food chosen, 만약 선택된 그 음식이, 푸드가 추즈를 한 거야, 추즈를 당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보통 이제 엄마가 달래겠죠. 엄마에 의해서 if the food chosen by mom is also seen,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엄마에 의해 선택된 음식이 또한, 자, be seen as의 뜻은 뭐뭐로 여겨진다, 뭐뭐로 보여진다라는 얘기니까 뭐뭐로 여겨진다. 만약 선택되어진 아이에게, 선택된 음식은 아이에게 주어진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엄마에 의해서 선택된 그 음식이 또한 뭐로 여겨진다면, 간식거리로 여겨진다면, 트리트로 여겨진다면, 뭐와 같은, 저 달콤 단 것이나 또는 비스켓과 같은 어떤 뭐 간식거리로 여겨진다면, 그러면 then the child will feel treated and happier. 그 아이는 뭐 할 거고? 대접받은 느낌이 들 거고, treated 되어진 대접받은 느낌이 들 거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 계속해서 뭐 이런 거 주면 좋다는 얘기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얘기했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in the short term, in the short term의 뜻은 term, 뭐 학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는 기간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해석은 단기적으로는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는 using food like this is effective, 음식을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선택지 있다 없다, use의 다른 선택지 to use 가능하죠. 됐습니까? 또는 뭐 that you use 라든지 that we use 이런 형태도 가능할 겁니다. 됐습니까? That we use food like this is effective,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됐습니까? 권장 비권장, 권장이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 찜찜한 게 있어. 단기적으로는, 예,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이거 언발의 오줌누기 이런 말 있죠? 처음 들어봐요, 언발의 오줌누기. 뭐 또 이상한 쓸데없는 생각 항상 하지 마시고요. 오늘 집에 갈 때 오줌 싸면서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언발에 오줌 누면 당장은 따뜻하겠지. 어? 근데 어? 결국은 다시 얼면 더 발시리고 냄새까지 지독하겠지. 어? 단기적으로는 이펙티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 오히려 좋아?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나서 찜찜한 게 있어. In the short term이란 말 때문에, 아, 이 사람 여기서 in the short term을 보는 순간 이 사람 지금까지 한 말 뒤집겠구나. 임기응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단기 처방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but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but은 매우 중요한 but이죠. 오케이. 아직 어플이 익숙치가 않아. 이 마우스는 또 어디 가버렸어 이거. 야야, 응?
요, 너 거기서 뭐 하냐? 자, 이제 but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but 나왔으니까 한번 쭉 밑에 거 봤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차피 but이랑 연결된 한 문장이네. 그럼 같이 그냥 but부터 시작해서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But in the longer term, 그러나 더 장기적으로는 됐습니까? 답 뒤에 방 이제 음식 주는 게 좋다는 얘기 하겠다, 나쁘다는 얘기 하겠다, 나쁘다는 얘기 하겠고 그 뒤로는 이제 나쁜 이유를 쭉 붙이겠죠. 왜 나쁜 건지 됐습니까? But in the longer term, 그러나 더 장기적으로는 it can be harmful. Negative, positive? Negative. Isn't 뭐듯이 왔어? To give them food. 됐습니까? 아이들에게 음식 주는 것은 어떻다? 해롭다. 자, 애들은 뭐 하는 애즈? Because we quickly learn that food is a good way to manage emotions가 답이죠. 됐습니까? 지금까지 upset 이런 단어들 있죠? upset 한 애를 calm down 시키는 거, 이게 전부 다 뭐와 관계된 거야? emotion과 관계된 거, feelings, 앞에 feelings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됐습니까? 헤이. 자, 뭐 좀 더 봐야 사실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됐습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음식 주는 것이 해로울 수 있다. 왜요? Because we quickly learn. 우리가 금세 알게 되기 때문에. 뭐 여기 learn 대신에 find라든지 know 같은 동사 써도 되겠죠. 꼭 learn을 맨날 배우다 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알게 되기 때문에 뭐 that은 것 만드는 대신이니까 생략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있고요. Food is a good way to manage emotions. 우리가 음식이 뭐 하기 위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자 알게 되는 건 좋은데 어찌 알게 된대요? 금방 알게 된대요. 금방 쉽게 알게 된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quickly란 말은 easily 하고도 통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뭐 그러면 쉽게 감정 관리하는 뭐 방법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좋은 것 같은데 then부터 안 좋다는 얘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then의 뜻은 세 가지 중에서 그때입니까? 그런 다음입니까? 그렇다면입니까? 그렇게 된다면이죠. 그래서 if so로 바꿔 쓸 수 있고 if we quickly learn that food is a good way to manage emotions 대신에 대시 온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뭐 하게 된다면 빠르게 알게 된다면 while we go through life 우리가 뭐 하는 동안 삶을 살아가는 동안 됐습니까? go through 하면 뭘 뭐 통과해서 지나가는 건데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life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as는 time의 as고 while로 바꿔 쓸 수 있고 뭐뭐 하는 동안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면서라고 하면 되겠죠. 깔끔하게 해서 우리가 살면서 whenever we feel annoyed, anxious or even just bored 뭐 형용사 등이 접속사 나오고 또 형용사 나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게 when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야 복합관계 부사야 그러면 얘는 그냥 부사절이야? 아니면 양보의 부사절이야?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래서 이번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en. No matter when we feel annoyed, anxious, or even just bored.
그리고 양보에 부사드릴 때 해석은 상관없이입니다. 상관없이가 들어간다 했어. No matter라 했잖아. No matter.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뭐 짜증을 느끼던 아니면 긴장하던 아니면 심지어 그냥 뭐 하던 상관없이 지루해 하던 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얘가 만약에 그냥 양보의 부사들이 아니고 그냥 부사들이었으면 at any time when we feel annoyed, anxious or even just bored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at any time이 아니고 no matter when we feel 언제 우리가 그런 걸 느끼든지 상관없이 we turn to food. 우리가 뭐 하게 된다? 음식에 의존하게 된다.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우리 자신을 더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기분 좋으려고 항상 뭐 하게 된다? 음식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obesity가 생기겠죠. 그쵸. 스펠링 오비시티. 아 스펠링 다 까먹었어요. 오비시티 이거던가. 좀 더 찾아보자. 오비시티 얘는 아닌데 얘는 틀림없이 아닌데 뜻은 뭐겠다? 비만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래서 뭐 기억력 향상 이런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예의 범절을 배운다든지 뭐 친구 사귀는 거라든지 뭐 성취를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 해냈어 이런 것도 아니고요. Manage emotions. Manage emotions는 네거티브한 이모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주는 거? 포지티브한 이모션으로 막 업셋됐을 때 해피해지거나 또는 뭐 satisfied 해지거나 그렇죠? Interested 되는 거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매니지 이모션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야만 하겠네요. 됐습니까? 이 문제는 어떠셨나요? 예? 할만했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어휘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별로 안 나오는데 shift moves shift A from B고요. 그래서 A를 B로부터 뭔가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분리시킨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뭐 비시니에도 얘기했고 in the short term 뭐 effective, long term, harmful의 반대말은 useful, helpful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이제 뭐 반대말은 아니지만 해가 없는 무해한 harmless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anxious 같은 말 한번 쭉 보자. 아이 왜 이래? 아까는 잘 됐는데. 너 왜 이러냐? 앵셔스? 여기 앵셔스 이 뜻이 아닌데 이걸 아니고 Reluctant 아니지 Concerned 알고 있죠? 워리도 알고 뭐 그 다음에 nervous, uncomfortable 뭐 fearful까진 그렇고 여기 다 모른다는 confident도 다 알죠? 한번 그냥 싹 봤고요. 그 다음에 etiquette 한번 보자.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네.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응? 왜 이래? 아, 이게 에티켓으로 해가지고 그러구나. 에티켓이 원래 프랑스어라가지고. 잠깐만. 자, manners. 얘 때문에 그랬어요. 자, manners가, 이게 manner라는 단어도 있어, manner. 그 manner란 뜻일 때 단수형이면 way의 뜻이야, way, 방법. 근데 얘가 manners가 되면 etiquette이랑 같은 뜻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manner는 방법인데 manners는 방법들이란 뜻도 될 수도 있지만 예의란 뜻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achievement. 마음에 안 든다. 너도 같은 말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거 이거 accomplishment 꼭 알아두세요. accomplishment 스펠링 긴 줄. 어치먼트, 어치브먼트, 어컴퍼니시먼트. 됐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렇지. 비만. 요즘 많이 나오는 오베시티만 이었구만. 뭐야? obesity. 비만이란 단어로 많이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결국 lead to obesity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turn to food 하게 되면 lead to, lead to 하면 뭐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뭐 이런 뜻으로 obesity.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빈칸 채워넣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33번 문제는 어땠나요? 조금 어려웠다. 지인이는 어려웠습니까? 뭐 다 어려웠대. 그러면 scientists believe that the frogs' ancestors were water-dwelling fish-like animals. ancestor의 반대말 나오죠? 이 글에 water dwelling, 뭐 water dwelling도 있고 그 다음에 뭐 land dwelling도 있고 dwell이란 단어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dwell d-w-e-l-l 뭐 fish-like animals, star-like animals는 뭐가 있죠? 불가사리 뭐 이런 게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ish-like 뭐 이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시제가 일치가 되는 거. The first frogs and their relatives gained the ability to come out on land and enjoy the opportunities for food and shelter there. 그래서는 얘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거. opportunity 뭐 같은 말은 아시죠? 그다음에 there가 가리키는 게 뭐냐? 오케이. 근데 벗이 나왔네요. 벗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녀석이고 뭐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 지금까지 딱 봤는데 이건 뭐 뭐야 사이언스 관련된 거죠. 과학 지문이죠. 됐습니까? 어떤 의견이나 주장하는 글이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버데이 블라블라. 아 참 원래 여기부터 봐야 되는데 했죠. Stick him many times to the water. 뭐 뜻일까요? 스틸 turned to the water 이 말이죠. 그렇죠? Still turned to the water in many ways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Still turned to the water in many ways. 뜻은 여러 면에서 여전히 물에 의지하고 있었다 이 말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자, 타이는 뭐 묵다란 뜻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타이가 명사로서 쓰였고 묶임. Still kept many connections to the water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해석하면 여전히 많은 물에게로의 묶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물에서 떠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네 지금. 됐습니까? 여전히 물에서 떠날 수가 없었다. 물에 묶여 있었다. Ties many ties to the water. 됐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었다. 타이 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d almost all the necessary organs. 그래서 organ 뭐예요? 장기죠 장기. 됐습니까? 바둑 장기 할 때 그 장기 말고요. 위장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거의 필요한 모든 장기를 다 갖추고 있었다. 필요한 뭐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다. Almost 같은 말은 N으로 시작하는 Nearly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스펠링 헷갈리기 쉬운 녀석으로서 우리가 만나볼 예정입니다. 얘는 일단 Appetite고 식욕이죠. 됐습니까? Had to develop an appetite for new foods. Had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must가 과거형 없어서 쓴 거죠. 그래서 뭔가 뭐 새로운 음식에 대한 식욕을 발달시켜야만 했었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음식에 먹을 수 있도록 적응돼야 했었다는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Had to develop an appetite for new foods. 그 다음에 often competed with land dwelling species. Compete 뭐하다? 경쟁하다. 황승빈이 맨날 뭐 고개만 갸웃갸웃이야. 어? 미리 예습 안 해오죠 지금. 어? 자주 뭐했다? 경쟁했다. 누구랑? 육지에 사는 종들과. Often competed with land dwelling. 육지에 서식하는 land dwelling species. 육지에 사는 종들과 자주 경쟁했었다. 뭐 경쟁은 뭐를 두고 경쟁합니까? 보통 다른 종끼리의 경쟁은 먹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뭐 사람도 비슷한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데 뭐 동물들은 뭐 의는 해결할 필요 없고 식이랑 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두고 컴피트 했단 말인 거겠죠. 그 다음에 suffered from rapid changes in temperature. Rapid.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같은 말, 쉬운 단어 뭐가 있나요? Fast, quick, swift. 그래서 기온의 빠른 변화로 고통받았다. Suffer from. 뭐뭐로 고통받다고 자동사입니다. Graduate처럼. 빠른 기온 변화로 고통받았다. Suffered from changes in temperature.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고통받았다. 기온이 갑자기 바뀌어서 고통받았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요약해. 기온 변화에 고통스러워함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놔야지 된다 했습니다. 꼭 써놓으세요 한글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래야 시간 줍니다. But they 그들은 뭐 쭉 있고요. A frog's lungs do not work very well. 자, lung이 나왔네. Lung is a kind of organ, righ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됐습니까? And it gets part of its oxygen by breathing through its skin. 이걸 보고 무슨 호흡이라 해요? 피부 호흡이죠. 됐습니까? 근데 갑자기 시제가 변화된 건 느끼셨죠? 요렇게 보이죠. 시제가 요렇게 보이고 do not work 보이고 get 보이고 뭐 by doing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오 인사했어 얘랑?
리사 했어 안 했어? 어 승빈아 인사했어 안했어? 야 반갑다 야. 자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지금 고등학교 문법은 뭐야 전부 어? 초등학교 때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런 기분이죠. 고등학교 문법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얘랑. 인사했지? 그 제목이 뭔데? 누구야? 하면서 인사해야지. without 가정법이죠. 그래 안 그래? 어? 인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우 너를 어우 without 가정법 어우 여기. 근데 내가 왜 without 가정법이라고만 하느냐? without 가정법은 without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고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됐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without 가정법 과거인지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는 뭘 보면 되겠다. 여기를 보면 되겠는데 규칙을 지키진 않았네요. 됐습니까? Okay, but for this kind of breathing to work properly, 뭐 properly 요거 뭐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Okay, the frog skin must stay moist. 아 이거 이까 어느 학교였더라? 어느 학교 시험 문제 변형 문제 이 자리에 모이스처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 이렇게 써놓고 stay moisture. 아이고 아이가 빠졌네. moisture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이게 틀렸어요. 왜 안 되지 근데? 알았어 좀 이따가 왜 moisture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모이스트가 되어야 되는지 모이스처는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시제도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and so the frog must remain near the water where it can take a dip every now and then to keep from drying out. 오케이. 그래서 인사했고 뭐 갑자기 it은 뭘까? 뭐 it이나 they 이런 것들 뭐 them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신경 좀 써주시고요. 뭐 every now and then 뭐 이거를 처리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오케이 이거 없으면 뭔 일 생기는지 됐습니까? To keep drying out 해버리면 뭔 일이 생기는지 그렇잖아 큰일 나지? To keep drying out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오케이,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To keep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되겠네 그렇죠? 얘 없으면 왜 큰일이 나는지 그 다음에 frogs must also lay their eggs in water. 뭐 lay도 헷갈리기 쉬운 단어니까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빡세게 3단변식 외우라 했으니까 알고 있겠지만 헷갈리기 쉬운 단어로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lso 이런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야. 됐습니까? 여 앞에 must 있는 거 보면 must remain, must stay moist. 여기서 must들이 자꾸 보여. must stay moist. Must remain near water. Must also lay eggs in the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선택이야, want야, need야? need인 거 꼭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vital 한 거죠, vital. critical 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as에 대한 얘기, as 또 보이네? 여기에 왜 were가 오면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as their fish like ancestors 이 자리에 were 써놓고 맞냐 틀렸냐 했을 때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and x laid 이건 뭐지 갑자기 in the water must develop into water creatures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뭐 transform이라고 하면 되겠죠. transform into. 그 다음에 if they are to, 오우 인사했어. 인사했어 안했어? 뭘 하면서 인사할래? be to도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냐 라는 거, 뭐가 생략된 거를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겠죠. for frogs metamorphoses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네요. does provides the bridge between the water dwelling young forms. 이걸 보고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세 글자 그쵸? and the land dwelling adults. 이것도 세 글자 우리말이 있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얘는 여기 있어도 되는 거 알죠? Thus, for frogs, metamorphoses provides. 됐습니까? Okay, thus,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많이 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Okay, 그러면 살펴... 예, 또 이게 뜨고. 에이. 또 발행을 해야 돼. 빨리빨리 좀 하자. 자, 그래서 끊을게. Scientists believe. 나오세요. 부끄러워 마시고요. That the frogs' ancestors were water-dwelling fish-like animals. 오케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현재 믿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개구리들의 뭐가? 조상들이 뭐였다? 물에 사는 목 같은 녀석들이었다? 물고기 같은 동물들이었다라고 믿고 있다. 됐습니까? 아, 연구해봤더니 물고기는 개구리는 개구리 조상들은 뭐 물고기처럼 생긴 애였어. 다 어디 살고 있었어? 물에 살고 있었어. The first frogs and their relatives gained the ability to come out on land and enjoy the opportunity for food and shelter there. 그래서 enjoy는 왜 이렇게 생겼죠? 컴 아웃 생긴 거 보세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에 to를 넣어도 되는 거죠. The ability to come out on land and to enjoy the opportunity for food and shelter there. There에 대한 얘기는 뭐? On land 대신 왔죠. 됐습니까? On land. 오케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데 뭘 믿고 있냐? 아,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최초의 개구리와 그리고 그들의 뭐는? 친척이라 했으니까 그 진화적으로 유연관계가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뭐 도룡형 같은 애들이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슨 류들이야? 같은 소리 하네. 양서류씨. 파충류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놈들 지금 과학 중학교 과학에서 니들이 뭘 배웠냐? 어? 쭉 하다가 아주 획기적인 진화가 쭉 하다가 아주 획기적인 한 녀석이 나타났어. 최초의 척추 생물 뭐 어류 어? 먼생대 때 애들이라서 고생대 때 고생대,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지금 우리 신생대고요. 다 배운 거야 똥개들아. 중생대 때 제일 판을 치고 제일 지구를 지배했던 애들이 누구야? 공룡이잖아. 그러니까 고생대 때 오류가 나타나고 얘들이 이제 뭐가 됐다가 양서류로 진화했다가 양서류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제 파충류 나오고,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 얘가 획기적인 이유는 최초의 척추 생물이야.
척추가 뭐가 의미가 있는데? 뼈가 있어. 뼈가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신경이 모여서 좀 더 고등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했다. 척추 안에 척수가 있고 거기에 신경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야. 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경이 뭐 그냥 말초 신경들만 이렇게 퍼져 있다가 얘들이 뭐 중추 신경계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 더 큰 의미란 말이야. 뇌도 생기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단 말 처음으로. 그러다가 이제 양서류의 의인은 이제 어류가 물에서만 살다가 뭐 하기 시작했다? 땅으로 올라가는 중간 단계다. 근데 완전히 물을 벗어나지 못했다. 됐습니까? 그냥 파충류는 이제 완전히 물을 벗어났어. 완전히 물을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물을 안 마셔도 돼요. 야 물은 다 마셔야지. 하지만 굳이 꼭 물에 살 필요는 없단 말이야. 물 속에 살 물에 있어야 되는 물로부터 멀리 가도 돼. 예를 들어서 육지 거북이 이런 거 파충류잖아. 됐습니까? 공룡 이런 애들 다 육지에서만 살았는 애들도 있어. 예? 파충류. 예 파충류. 큰일이 있어. 이런 거 알아야 돼. 상식이야 이놈 새끼들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 행성 충돌로 인해서 행성이 충돌돼서 뭐 어쩌고 좀 잠깐 아프고 마는 거 아니에요 애들? 예 아니고 이제 행성이 얘가 꽝 때리니까 이제 뭐야 화산이 막 폭발하니까 화산재가 계속 있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태양광에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씨가 엄청 추워지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온동물이란 말이야. 외부 온도하고 자신의 신체 온도가 같다고. 그 이전까지 지구는 계속 따뜻했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열을 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체온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그냥 좀 추워지면 좀 구석태에 가서 좀 쉬다가 따뜻해지면 슬슬 기어나와서 또 열심히 먹이 활동하고 그럼 됐단 말이야 얘들은. 근데 갑자기 소행성 충돌하는 바람에 자기의 몸 체온을 유지할 수 없는 애들은 그래서 이때 뭐가 나서 파충류 있을 때 뭐가 등장했냐? 조류랑 파충류 있을 때 아니고 사실은 이때 포유류가 있어. 포유류 쥐 같은 애들 같이 살았단 말이야 공룡이랑. 알겠습니까? 일단 파충류는 거의 뭐 악어, 거북이 뭐 이런 애들 그나마 물에 좀 있었던 애들은 물이 땅보다는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잖아. 그래서 물에 살던 파충류는 그나마 살아남았어. 물에 살 싹 떨어지면서 육지에 사는 애들 싹 다 없어졌는데 뭐가 최고로 많이 데미지를 입었냐? 육지에 완전히 올라온 물로부터 거의 독립한 파충류는 싹쓸이 당했단 말이야. 얘들은 왜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파충류 중에서도 그나마 물에 있었던 거북이라든지 악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좀 살아남았어. 땅속에 주로 있는 뭐 뱀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좀 살아남았단 말이야. 온도 변화에 그래도 좀 버텼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파충류는 뭐가 되냐? 얘들이 이제 조류가 되는 거야. 조류 포유류 공통점은 뭐다? 항온 동물이다. 주위의 온도랑 상관없이 체온이 비슷하게 자신의 자기가 먹은 영양소를 대사작용을 통해서 자기 체온을 높이는 데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그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야. 뭐 쥐로부터 이제 점점 진화해서 이제 인간까지 진화가 됐겠지. 우리도 포유류니까. 야 이거 Y에 다 나오는 수준이다 이놈 똥개들아. 그래요? 어? 그래요? 아이고야 상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얘들은. 어? 영어 지문은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실상 내용은 중학교 과학에 있는 거의 내용이야 이거. 어? 지금 얘 개구리가 대표적인 양서류란 말이야. 양서류 뭐 이외에 뭐 두꺼비라든지 도룡뇽 이런 애들도 양서류입니다. 왜 양서류라고 해야 되냐? 이게 양이 투란 말이야. 투. 그러니까 서가 dwelling이란 말이야. dwelling, living. 그러니까 양쪽에서 살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양쪽에서 물에서 살 수도 있고 땅에서 살 수 있는 애들이라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but 그러나
아 이거 안 했네 덜 했네. 자 그래서 해석하면 최초의 개구리와 그리고 그들의 친척들 뭐 도룡뇽 뭐 두꺼비 이런 애들이 얻었는데 뭘 얻었냐 능력이야 능력. 엔드 들어가서 어떤 능력 어떤 능력 땅 위로 올라올 능력과 그리고 즐길 능력이래 즐길 능력 누릴 능력이라 하면 되겠네 뭐를 기회 기회는 기회인데 뭘 음식과 보금자리를 땅 위에서 됐습니까? 땅 위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됐습니까? But 그러나 뭐 답은 뻔해 But they still kept many ties to the water겠지 답은 여전히 뭐에 묶여 있었다? 물에 묶여 있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뭔 얘기가 나오냐? 전부 다 물이 있어야 숨도 쉬고 알도 나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됐습니까? 그래서 왜 그 부분? Frogs' lungs do not work very well. 자, 지금부터는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죠. 양서류에 대한 현재도 유효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개구리 양서류의 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폐가 완전치 못한 말이야. 자, 얘들 무슨 호흡해요? 아가미 호흡한단 말이야. 그래서 육지에 못 올라와. 아가미랑 이관의 특징은 물속에 있는 산소를 분리하는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들은 뭐랑 뭐를 갖고 있냐? 아가미는 없어. 대신 언제는 아가미를 갖고 있어. 올챙이 때는. 올챙이 때는 어류랑 거의 똑같은 특징 아가미 호흡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개구리가 되면 아가미는 없어지고 폐가 생기는데 대신 피부 호흡도 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d 그리고 it gets part of its oxygen 뭐 it은 개구리 대신 왔겠죠 개구리 gets part of its oxygen 개구리가 그것이 필요한 산소의 일부분을 얻게 된다. 뭐함으로써 by breathing through its skin. 피부를 통해 호흡을 함으로 피부 호흡을 함으로써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부 호흡으로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lung이 폐가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뭐로 보충한다? 피부 호흡으로 일부분은 gets part of its oxygen을 얻게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hout this kind of breathing to work properly 자 this kind of breathing은 뭘 얘기하는 거냐 breathing through its ski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without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호흡 없이는 됐습니까 호흡이 뭐 하는 거 제대로 작동하지 for this kind of breathing to work properly 이러한 호흡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서는 the frog 아 미안합니다 이거 without이 아니군요 이거 끊어야 되네요 예 okay, without이 아니었습니다 without이 아니고 그거네요 문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but 그러나 이거 의미상의 주어네요 의미상의 주어 여기 4가 붙은 이유는 의미상의 주어래요. 그러나 의미상의 주어니까 해석은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호흡, 피부 호흡이겠죠. 피부 호흡이 뭐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The frog skin must stay moist. 그래서 개구리의 피부는 항상 이거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죠. 그렇죠. 왜 이 형식이냐 하면 얘 대신에 이걸 써도 되니까. 그렇죠. 그 말은 moist의 뜻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we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형용사고 moisture는 명사니까 이 자리에 moisture가 오면 안 된다고요. stay 어떤이 돼야 되는 거야. stay 어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긴 형용사 자리다. 모이스처와 같은 명사 자리가 아니라 됐습니까? Okay. And 그리고 그리하여네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란 말은 젖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됐습니까? The frog must remain near the water. 그래서 개구리는 항상 물 근처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얘기는 요거 하는 거죠. where를 보고 뭐라 부른다? 관계 부사다. which 같은 게 되지 않은 이유는 뭐 the water로 두 문장 분리될 거기 때문에 선행사가 the water인데 in the water가 돼야 되기 때문이겠죠. 두 문장 분리할 때 그냥 더 선행사인 the water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달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which나 that 같은 게 쓰였으면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간파해 내실 수 있어야 되겠다. 뭐 다른 선택지는 in which 같은 게 가능하겠다. In which frog can take a dip 살짝살짝 담글 수 있는 every now and then 뭐 수시 때때로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때로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from drying out 뭐를 막기 위하여 바짝 말라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시 때때로 개구리가 한 번씩 살짝살짝 담글 수 있는 물 근처에 개구리가 must stay 남아 있어야만 한다. 머물러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머물지 않으면 무슨 사 하는 거야 얘들은.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질식사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굶어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아사라고 하죠. 아싸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질식사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얘가 없으면 뭔 뜻이 돼버리냐. 계속 뭐하기 위해서 계속 말라있기 위하여가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from이 없으면 얘를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 To keep staying moist로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from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얘기가 달라지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번씩 시시때때로 every now and then 뭐 sometimes 같은 느낌입니다. often하고 뭐 sometimes 뭐 이쯤 되는 느낌이에요. take a dip 살짝살짝 뭐 dipping 소스가 뭐예요? dipping 찍어 먹는 소스죠. 됐습니까? 뭐 dip의 동사의 뜻은 담그다, 명사의 뜻은 담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게 물 근처에 남아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lungs가 do not work properly. 됐습니까? do not work effective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breathing through skin 하기 때문에 but 그러나 누가 뭐 하기 위하여 this kind of breathing, skin breathing이 to walk properly, to walk well. 됐습니까? The frog skin must stay moist. 원인과 결과, 뭐가 원인이라서 피부 호흡을 해야 되는 게 원인이고, 결과는 물 근처에 있어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속에서, 뭐, 욕 다 안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frogs must also lay. 자, also가 나왔어. must하고 붙어있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 해야만 한다? 그들의 알을 물에 놔야만 한다. 그 다음에 여기 as는 누가 뭐뭐 했던 거하고 똑같이 라는 뜻의 as죠. 됐습니까? 그래서 just a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like도 뭐 잘 안 쓰지만 원래 like 쓰는 거 좋지는 않은데 like 쓰기도 합니다. like their fish-like ancestors did. 누가 뭐 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의 물고기 같은 조상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개구리들은 그들의 알을 물에 놔야만 한다. 됐습니까? 물에 사는 동물인데 당연히 물에 알을 낳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똑같이 해야만 된다. 그 다음에 did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한다면 얘가 문법적으로 문법은 대동사 문법이고요. 뭐 대신 왔다? laid their eggs in water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were가 오면 당연히 틀렸다는 거 잡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lay 뭐 이거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lie가 거짓말 하다 할 때는 lie, lied, lied인 건 아시죠? 얘가 눕다 할 때는 lie, lay, lain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put하고 비슷한 뜻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눕다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 기껏해야 붙일 수 있는 건 언제 어디 어떻게 왜밖에 안 남았어. 근데 얘는 뭐뭇을 두다 또는 알 뒤에 알 같은 게 하면 알을 낳다니까 얘는 타동사겠죠. 그래서 놓다 두다 알을 낳다란 뜻인데 얘 삼삼면시는 lay, laid, laid라는 거 스펠링 헷갈리지 않도록 헷갈리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니까 종 뭐 많이는 출제 안 되는데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합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드는 왜 이렇게 생겼냐. 아까 전에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게 바로 윗문제에 있었는데 바로 윗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And the food chosen is also seen 하고 똑같은 이유로 얘는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녀석이다. 나진이겠죠.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X를 꾸며주는 말이 길어서 뒤로 갔는데 에그가 레이를 한 거야? 레이를 당한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녀석 PP요. 그래서 and X which are가 생략됐습니다. Which are laid in the water. 물 속에 낳아진 알들은 must develop into water creature. 그래서 이 water creature를 보고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올챙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개구리 알 부화에서 나오면 개구리가 나옵니까? 아, 요만한 개구리들 막 무슨 해줄 있어 귀엽겠다. 됐습니까? 그래 그리고 물 속에 낳아진 알들은 여기에 develop은 뭐 이게 성장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뭐로 성장해야만 한다? 물 생물 수생 동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Water creature 수생 동물로 자라야만 합니다. If they are to survive, if you are 이건 뭐 B2D로서 해석은 뭐 굳이 뭐 이거 꼭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문법적으로 B2D고요. 만약에 그들이 뭐 하려고 한다면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살아남으려면 올챙이로 must develop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us 그러므로 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란 말 지금까지 이래야 물에 있어야 돼요. 이래야 물에 숨 쉬려면 물에 있어야 돼요. 알 낳고 뭐 얘들이 뭐 하려고 뭐 하고 하려면 if the water creatures if 올챙이들 are to survive 올챙이들이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물 근처에 물에 알을 낳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됐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결국은 물이 꼭 필요하므로 누구에게는 개구리에게는 metamorphosis가 주어고요. 동사 provides죠. 그래서 탈바꿈이 준다. 뭘 준답니까? bridge 다리를 준대요. 다리가 왜 나왔지? 그러니까 다리는 여기에서 저 위로 갈 수 있는 어떤 도구죠. 그러니까 연결시켜 준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다. Provide the bridge. 자, provide the bridge는 한 단어로 하면 connect가 되는 거죠. Metamorphosis connect. 됐습니까? 연결시켜 준다니까. 됐습니까? 뭐랑 뭐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다리? 물에 사는 이거를 보고 올챙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from으로 보인 놈은 없겠지 설마. 됐습니까? 오케이, 형태 이건 뭐 creatures로 바꿨어도 되겠습니다. 내용상 young creatures 물에 사는 어린 형태 올챙이와 그리고 땅에 사는 성체 개구리 됐습니까? 그래서 탈바꿈이 올챙이하고 개구리 사이의 연결할 수 있는 bridge를 provides 제공해주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버퍼로 선생님이 착각했고요. 버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니지만 에헤헤헤헤 버퍼래요. 인사하라 그래요 지금. 예. 그 다음에 ancestor 반대말 나오죠. 그렇죠. 반대말은 여기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descendant 어디 없었나? descendant 안 나왔나요? 찾아보면 되지 뭐. 글씨가 작겠구나.
He sent on. 야, S 있어야지. 후손, descendant, ancestor, 조상, 후손, descendant. D-S-C-N-D-A-N-T. 됐죠? 그 다음에 인조 얘기했고, 대열 얘기했고, 뭐 얘기했고, 그 다음에 proper, proper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아니고 여기서는 아니고 뭐 correctly 괜찮겠네요. 알 거고 그 다음에 right이 있습니다. right. right은 형용사 부사가 되겠죠. rightly 같은 거 없고요. right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고 뭐 very well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얘는 아직 관계 없고 그 다음에 얘기했고 자 appetite. appetite의 뜻은 뭐다? 식욕이다. 근데 얘가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갔어. 아이 참.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 참 애티튜드다 그래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애티튜드는 뭐다? 태도. 엘티튜드도 얘기한 적 있죠. 높이, 고도, 엘티튜드, 애티튜드. 참 이거 그래. 이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애티튜드는 소질. 이거. 애티튜드, 소질, 적성. 됐습니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래피드 퀵하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스위프트도 알아두세요. 스위프트. 스위프트. 스위프트 체인지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34번부터 계속 이어서 갖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빈칸 채우기. 오케이. 예습 복습 꼭 하세요. 단어 하고 있습니까? 왜 당황하는 것 같은데 약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